이모! 아, 어, 여기까지 와 있어. 그래,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에 가서 마시자. 아, 뭐예요? 같이 앉아 하자니까 혼자 가고. 그러니까 어디냐, 군마. 내 생각한다고. 여보세요? 뭐 어디? 여보세요?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. 어디에서 감히 주방 보조 주제. 셰프 몰래 셰프 허락도 없이 말이야. 헤어간 여자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, 엄마. 어? 자. 그것도 파스타라고 진짜. 마! 서유계 같은 주방 보조는 천재 널렸다. 대단하지? 따뜻한 엄마 할게. 이모, 여기 오뎅국물에 고추바로 좀 팍팍 널어주세요. 더 팍팍. 이쪽도 뿌려드려요? 아니, 됐습니다. 너 등도에서 칼도 꽂겠다. 앞으로 알아? 그래요. 제가 다 인정할게요. 셰프 몰래 룰도 어기고 되지도 않는 파스타 들고 배달 나왔습니다. 주방 보조하고 셰프하고 대결해서 셰프가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내가 이기면 내가 셰프지. 내가 왜 주방 보조겠어? 승부를 생각한 여유도 없었고요. 이기려고 만든 파스타도 아니었어요. 아니, 그렇게 당연한 이유로 내가 왜 잘려야 되는 거죠? 제가 남자였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해고당하는 거였습니까? 아니, 남자 요리사들은 멀쩡하게 다 남아있는데 왜 저까지 포함해서 여자 요리사들만 다 잘려야 되냐고요? 여자 실수를 왜 단번에 해고로 이어주고 왜 여자를 못 잡아먹고 안달이에요? 그만해라. 여자한테 컴플렉스 있죠? 여자한테 뒤였어요?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잘리려고 3년 동안 주방 보조한 줄 알아요?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?